공부 모임의 취지를 말씀드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준 공부 모임, 조현병 조울증 리커버리 공부 모임이다 해서 요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공개했던 그 자료인데요. 6개월 운영 후그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자격과 운영 방법 등을 수정하고 2025년 3월에 2기 공부 모임을 시작한다. 이후 매 6개월 단위로 다음 기수 공부 모임을 시작한다. 이랬는데 왜 이거를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이제 아직은 처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또 이후에 수정하고 해야 될 상황이 많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규정을 정하거나 원칙을 정할 때 너무 딱 이렇게 굳어지지 않게 그리고 한 6개월 정도를 시범 운영을 해보고 고쳐야 될 점이 있으면 고쳐서 또 다음 6개월 시범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몇 차례 일단 해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문구를 넣어둔 거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제 제가 뭐몇회 불참하면 그 다음에 다음번 참여 자격이 없다 뭐 등등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전부 다 이런 것도 아직은 잠정적으로 너무 절대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우선 그렇게 되는 방안들을 이제 이후에는 그런 규정들을 만들어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할 때첫 6개월은 우리가 그러니까 학술 논문 같은 걸로 따지자면 베이스라인 우리가 그냥 쭉 기본적으로 기록하고 뭐 하고 해서 다음번에 어떤 일을 할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 너무 딱 엄격하게 그런 걸 적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내년 2월까지의 첫 6개월은 시범 운영 기간 정도로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기초 자료를 한번 어떻게 운영하는 건 이게 좋은지 한번 그냥 확인해 보자. 그런 정도로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 해놓고 제가 조현병 조울증 분야의 임상 상담 전문가와 동료 지원가 그리고 가족 지원가에게 리커버리 철학에 입각한 심리 상담 또는 임상 실무를 실천하는 능력을 함양하고 또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정했는데 여기에 크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전문가와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가가 함께한다. 제가 아마 이 공부 모임을 앞으로 쭉 하게 되면은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공부 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문가와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가가 함께하는 처음 공부 모임이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공부 모임의 가장 큰 목적, 초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리커버리에 두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치료의 세 가지 목표에서 소극적 의미에서 이 치료와 그러니까 증상을 경감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그 다음에 재활, 사회생활 잘하게 하는 것, 그리고 리커버리, 우리가 이제 회복 또는 재기라고 번역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만족스러운 삶, 이런 이야기인데, 이 리커버리, 지금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리커버리라고 하는 게 최상위 치료 목표가 돼서 리커버리를 위한 치료, 리커버리를 위한 재활을 해야 된다 해서 리커버리가 모든 기관이나 전문가들이 일할 때 최상위 목표라고 저는 자료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리커버리다, 회복이다, 제기다 하는 개념이 거의 소개조차 안 되고 있으니까 누군가는 이 개념들을 좀 소개를 시켜줘야 되겠다. 그런 취지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래서 상담을 하든, 그러니까 심리 상담을 하든, 심리 치료를 하든, 또는 어떤 병원에서든, 정신건강복지센터든, 사회복지시설이든 해서 어떠한 또 심리 상담센터든, 어떠한 종류의 그 활동에서도 또 동료 지원가들이 뭐 사례 관리를 한다, 가정 방문을 들어간다 등등 할 때도 그렇고 어떠한 종류의 활동에서도 저는 전부 다이 리커버리 철학을 바탕으로 모든 활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이 리커버리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당사자들의 회복 경험, 우리 당사자들의 회복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게 우리 회복에
촉진 요소가 되고 이러이런 건 방해 요소가 되고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이러이런 단계가 있고 등등 이렇게 당사자들이 회복 경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 나온 이론이 이 리커버리 철학이고 리커버리 방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이 임상 현장에 접목이 되어야 되고 강조가 되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 공부 모임이 그 리커버리 철학으로 무장한 공부 모임이 되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이거는 정말 공식적이고 표면적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표면적이지 않은 배경에 있는 또 다른 이유로는 제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 개인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는 바깥 활동, 외부 활동을 활발히 이제 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정책이 어떻게 돌아간다, 또는 뭐 이런 현황이 이렇다 등등등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뭐잘 알고 있었고 또 좋은 자료들도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입수해서 공부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제가 이제 전혀 외부 활동을 안 하고 한 10년째 이상, 뭐 10년은 아직 안 됐네요. 한뭐 적어도 한 5년 이상 제가 지금 은둔해서 외부 활동을 안 하고 그냥 혼자서만 이렇게 제 재은심리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은둔해서 지내다 보니까 저부터도 이제 소식이 어두운 거예요. 최신 자료, 좋은 자료가 나와도 그런 자료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뭔가 법과 정책 또는 현장에서 어떤 일이, 새로운 일이 벌어져도 잘 모르고 해서 아, 이런 소식을 좀 통해서 좀 들어야 되겠다. 그런 제 개인적인 욕구. 그 다음에 또 제가 잘 알고 지내는, 내지는 제가 늘참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동료 지원가도 그렇고, 가족 지원가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이들이 좀 함께 모여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러니까 제좀 친한 사람들, 내지는 뭐, 마음이 좀 맞는 사람들, 그걸 하고 좀 정기적으로 모일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욕구, 아무튼 그런 욕구가 있어서 또이 모임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이렇게 이제 취지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목적을. 그다음 회원 자격은 제가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한 6개월 운영해보고 그다음에 또 다시 의논하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정해놓은 걸 한번 쭉 읽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거. 첫 번째, 정신건강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 정신건강 분야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이거나 그에 준하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상 현장 또는 상담 현장에서 리커버리 철학과 방법론에 입각한 심리 상담 또는 임상 실무를 실천하고자 하는 자라고 해서 첫 번째는 이제 전문가인데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내지는 그 이상이 된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제가 자격을 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정신건강기관에서 특강 강사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하였거나 유튜브에서 자기 공개를 한 동료 지원가 또는 가족 지원가라고 했고, 저는 이제 이게 우리 가족 지원가나 동료 지원가들 중에서도 자기 얼굴을 공개하고, 자기 얼굴이라든지 경험담을 유튜브라든지 온 천하에 공개하고 활동하는 사람이 있고, 공개를 못하는 분들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공개하는 것도 등급과 단계가 있겠죠. 유튜브를 통해서 온 사방에 다 공개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온 사방에 공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가족들의 어떤 모임, 그런 이제 행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이제 앞에 나서서, 자신의 경험담을 발표하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정신장애인들의 모임, 정신장애인 가족들의 모임, 이런 데에서는 자기 공개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차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남들 앞에서 자기를 공개한다는 건 저는 매우 중요하다. 이후로 저희가 이 분야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 동료, 가족, 그러니까 당사자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자기 공개를 좀 활발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좀 최상급의 동료 지원과 최상급의 가족 지원가를 저는 봅니다 하는 의미에서 이제 두 번째 넣어둔 거예요. 그다음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1번이 우리가 기존의 전문가는 즉 간접 경험 전문가라는 거예요. 책을 통해서 배운 전문가. 그다음에 우리가
동료 지원가나 이 가족 지원가들은 직접 경험 전문가,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배운 전문가. 이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이 석사학위나 박사학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급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책을 통해서 석사학위, 박사학위 또는 책을 또는 자격증 이런 거를 취득한 전문가와 그다음에 자기가 오랜 세월, 10년 세월, 20년 세월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조현병 조울증을 겪어내면서 무엇인가를 깨닫고 터득해온 우리 동료 지원가 그리고 가족 지원가들은 동등한 전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격증이 있고 학위가 있어야만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있고 학위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간접 경험 전문가라 하고 자격증과 학위는 없지만 자기가 직접 몸으로 이 병을 겪어내면서 터득한 지식을 터득하고 지혜를 터득한 이분들을 우리는 직접 경험 전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대등한 전문가로서의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함께 이런 학술 모임을 할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이 2번이 이제 전문가급에 해당하는 분이고, 그다음 3번이 동료 지원가 또는 가족 지원가가 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가족으로서 저의 배정규의 초급 과정 교육을 이수하고 중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부 모임 기간 중에도 중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저의 중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후에 같이 의논해서 왜 배정규 것만 인정하느냐 다른 사람들 것도 다 인정해야지 이러면 이제 이후에 쭉쭉쭉쭉 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렇다고 보고 우선은 제가 발의를 하면서 이제 제 공부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여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해서 넣었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하나 넣어놨죠. 4번에 위 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회원이 아닌 옵저버 자격으로 참여 가능하다 해놓고 회비는 회원과 동일하다. 회비는 6개월에 10만 원으로 제가 책정을 해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구가 뭐냐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회원과 옵저버를 구분하는데 회원은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가 발표, 2주에 한 번씩 하는 저희 모임에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걸 녹화를 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은 자유 토론으로 하려고 하고. 근데 이 발표의 자격은, 발표자의 자격은 회원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발표는 하지 않더라도 쭉 그냥 듣기만 하겠다. 업적으로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모임은 이제 오늘이고요. 9월 27일 금요일 1시부터 3시까지 지금 첫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매 2주 단위로 이제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7일, 다음번 모임은 10월 11일 금요일, 그 다음에 10월 25일 금요일, 그 다음 11월 8일, 11월 22일, 12월 6일, 12월 20일, 1월 3일, 1월 17일, 1월 31일, 2월 14일, 2월 28일까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매 2주에 한 번씩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모임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 모임에서 첫 번째 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하고를 이제 어떻게 보내려고 하느냐 했을 때 매번 모임의 1교시는 그첫 번째 시간은 회원들이 정해진 순번에 따라 돌아가면서 학술 발표를 하거나 회복 경험담을 발표한다. 학술 발표는 국내 또는 해외의 학술 논문, 책, 정신건강 관련 자료 등을 요약하여 발표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 내용은 녹화하여 유튜브에 공개한다. 이때 저만이 아니라 촛불 배종규만이 아니라 원하는 회원들은 각자 개별적으로 1교시의 발표 내용을 녹화하고 편집하여 자신의 채널에 공개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뭐 저는 지금 이제 녹화를 눌러놨는데 이후에 각자가 녹화할 수 있는지 어떤지 이런 여부를 제가 잘 모르거든요. 우리 조우님이라든지 이런 거잘 아시는 분들이 나중에 저한테 이런 방법을 조언해 주시거나 또는 제안해 주시거나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하여튼 그래서 아니면 제가 녹화했는 자료를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제가 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이런 방법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번 모임의 2교시는 학술적 정책 주적 주제에 대한 자유 토론 시간이다. 자신 또는 자녀의 치료와 관련된 질문은 금지된다.
본 모임의 목적은 각 개인의 치료 또는 재활이 아니라 리커버리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 동료 지원과 가족 지원가가 되는 것이며 그에 필요한 학술적 소양을 갖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모임에 4회 이상 결석하면, 우리가 총 12회 모임이거든요. 6개월이니까. 한 달에 두 번씩 6개월이니까 총 12회 모임인데, 모임에 4회 이상 결석하면 다음에 6개월간 참석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아주 겁나는 문구를 써줬는데, 이거는 이제 이후로 이런 거를,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거고요. 모임이 좀 너무 들쭉날쭉할까 봐 그냥 이런 규정을 뒀던 건데, 요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첫 6개월간은 그냥 시범적으로 해보는 기간이다 하기 때문에 요것도 그냥 뭐 절대적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나중에 토의 시간에 토의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참가 비용은 1인당 10만 원이다 해서 6개월 참가 비용이 10만 원인데 이 돈은 단체의 공동 경비로 사용한다. 이 10만 원은 저도 이제 10만 원을 납부를 할 거고 우리 김재원 선생도 10만 원을 납부를 할 거고 누구든 간에 다 10만 원을 납부를 할 겁니다. 우리 김시우 부원장도 10만 원 납부할 거고, 요거는, 그러니까 다 같은 자격으로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문의 및 신청은 053-616-6666 재건심리상담센터 또는 010-8545-3844, 010-8545-3844 우리 김재원 부원장한테 이제 문의하거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기획 공개했었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이 내용에 대한 우리가 자유 토론, 우리 토론 거리가 있으면 이야기하실 거리가 있으면 좀 메모들을 좀 해두셨다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요거 토론할 거거든요. 지금 곧바로 토론에 들어갈 건 아니고 두 번째 시간에 토론에 들어갈 거니까 혹시 제안하실 의견이나 토론 거리가 있으시면 메모들을 좀해 두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참석자들의 자기소개를 이제 받을 예정인데, 참석자들의 자기소개도 제가 생각할 때 자기 얼굴을 공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얼굴 공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자기 얼굴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제가 편집으로 처리할게요. 제가 볼때 편집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얼굴을 지금 뭐 자기 공개를 하시든 굳이 화면 안 끄셔도 되고 다 켜놓으셔도 제가 지금 여러 발표자로 돌리니까 발표하는 사람 얼굴만 크게 나오고 다른 분들 얼굴은 작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요 발표하는 분들 얼굴만 딱 캡처를 해서 편집을 할수 있겠네요. 이제부터 이제 오늘 참석자들 쭉 돌아가면서 자기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참가자가 현재 총 12분으로 되어 있네요. 어제 제가 명단을 확인했을 때는 총 18분이 참가 의사를 밝혔었거든요. 근데 참가 의사를 밝히신 분들 중에 오늘 이런저런 사정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12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순서에 관계없이 쭉 발표 요청을 드릴, 이제 자기소개 요청을 드릴 텐데 우선 제가 그래도 제일 먼저 우리 고직환 대표님 들어오셔서 고직환 대표님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이름도 아주 이상한 이름이 아주 이상하죠? 고지식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실제적으로 고지식하기보다는 좀 교활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단법인 조은의자에 제가 대표 일을 보고 있고. 사단법인 조은의자는 정신적 약자와 정서적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고요. 지금 그 우리 같이 있는 조은의 마음 약국 하는 조우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사단법인 조은의자는 이제 그 아이고, 대단한. 온의 마음 약국을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그 역할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이사분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31년 차 조울로인 조우와 그다음에 이제 21년 차 조울로인 조울러는 조울증 환우입니다. 저희는 그렇게 부르는데 인 그레이 얘가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두 아들의 아버지로 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그 모임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목표가 동료 지원가를 배출하는 거, 또한 가족 지원가를 배출하는 거, 또 이제 동료 가족 지원 크리에이터를 배출하는 거, 그세 가지 결과물이 좀 나오도록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우리 백 교수님이 연락을 주시고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제가 기존 약속이 있지만 그걸 좀 변경시키고 여기 참여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안 그래도 우리 고직함님 참여하신다 해서 제가 엄청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서로 전화 통화하고 할때 저는 꼭 참여를 해주셨으면 싶었는데 그 선약 계속하고 있는 공부 모임이 있어서 참여를 못 하신다라고 해서 하여튼 제가 좀 그랬었는데 하여튼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잘 들어오셨고, 이제 우리 그 고직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김에 우리 조우님하고 쫑박사님하고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라고 합니다. 예, 이름이 진짜 조우가 아니라, 예, 조증의 조, 우울증의 우, 앞글자를 따서 조우라고 했고요. 방금 소개하신 사단법인 좋은 의자 소속으로 예, 조은의 마음약국이 있고, 또 조은의 마음약국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외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30년 차 예, 조울증 당사자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한 지한 11년 차 되나? 예, 그래서 딸, 아들의 아빠이기도 합니다. 또 지금 감사하게 그 처음 생긴 위원회인데 대통령 직속 그 정신건강 정책 혁신위원회에 당사자 대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직 축하드립니다. 잘된 일이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저희 사내 사무국하고 또 세계 위원회가 또 구성되고 있어서 네, 활발한 그런 활동은 없었는데 이제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그때 또 행사가 있다고 하고 그 이후로는 좀더 네, 그런 활발한 활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그거 거기서 이제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이곳에서 나눌 수 있게 될것 같고 또 이곳에서 제안 주시는 것들을 또 제가 그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우와, 엄청 좋으네요. 지금 마지막 이야기처럼 저희들 공부 모임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정책에도 반영되고 할수 있는 그 통로가 조우님을 통해서 그런 통로가 되겠네요. 또 조우님을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정책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바로바로 우리가 또 소식도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다는 기대가 드네요. 예, 하여튼 좋은 일입니다. 대통령 직속 그 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건 엄청 중요한 일이죠. 예,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옆에 계시는 우리 쫑 박사님 소개도 좀 네, 안녕하세요. 들어보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종박사입니다. 종박사이고, 이름을 종박사로 한 이유는 유튜브에서 요즘 첫 번째 쪽은 해갖고 사회적인 낙인이나, 정서적 약자들이 스스로 낙인을 갖다가
좀 쪽내고 싶다. 그 의미에서 쪽이고, 두 번째 쪽의 의미는 내가 보는다면, 졸로들이 남을 경청하기가 힘든데, 좀 경청을 하려고 노력하겠다. 귀를 쫑긋쫑긋 졸로로 진단받은 거는 2016년도에 진단받았으니까 8년 차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역추적해갖고 건국이가 온 거는 15살 무렵이니까 한 40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54살이니까. 그리고 그 쉽네요. 인본에 참여하게 된것 같으면 회복에 대해서 저도 역시 관심이 있고요. 특히나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때하고 가족들한테 마치 뇌병기가 치대듯이 그렇게 퇴원하는 것 같은 현실이 좀 문제가 있다가 싶어갖고, 그래서 이제 조은님하고 작년이죠. 맨 처음에 그때 백종호 교수님 찾아갖고 조울병 연구회를 갖다가 결국은 만들고 싶다. 퇴원 후 어떻게 1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본적으로 좀 만들고 싶다 그래갖고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 덕분에 또 연결된 게그 가족협회랑 연결돼갖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그때 개발위원회를 참여하면서 결국 또그 인연으로 교육위원장을 또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는 분야는 그래서 회복이라고 그러면은 전원해갖고 우리나라 회복이 좀 잘못된 것 같으면 능력의 회복에 초점을 갖다 너무 맞추고 있는데 거꾸로 된 거가 아닌가. 특히 우리나라 현실 같은 경우에는 해갖고 초발 입원이 대부분 강제 입원인데 강제 입원의 경우 같은 경우는 가족 간의 관계가 해갖고 다 깨어진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를 갖다가 어떻게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자존감을 갖다가 재형성을 어떻게 시키는지 이거부터 제대로 하고 나서 능력의 회복을 갖다 가야 되는데 좀 거꾸로 세 가지 그리고 네 그다음에 좀 사례 연구에 대해서 국내나 해외 사례 성공도 중요하지만 실패가 굉장히 관리기법에서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례 연구 그다음에 공적인 지원 방법하고 개별적인 지원 방법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토론해보고 싶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공공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이제 제가 쭉 그냥 요 화면에 제 얼굴을 보이는 순서대로 쭉 말씀드릴게요. 우리 김순자님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지금 두분 말씀도 잘 듣고, 처음부터 교수님 말씀하실 때 굉장히 관심은 많았지만 제가 자격이 미비해서 그냥 업소부라도 좀 붙어서 전문가들의 말씀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30년 더 되죠. 한 3, 4년 된 아들이 조울 대상자고 지금 병원에 다시 그동안에는 한동안 그냥 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병원에 이번에 이제 요번에는 좀 정리 좀 하자 하면서 한 3년째 지금 병원에 있는데 많이 지금 좋아지고 첫째 다시 재발 입원하면서 가족인 저희 부부가 많이 뭐 무너졌다 할까 그런데 배진규 선생님 교육을 받고 대구에 가서 받고 또 춤으로 계속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복되고 이렇게 공부를 좀 해야 내가 쓸수 있고 그다음에 그 여파로 지금 아들도 많이 좋아져가지고 배진규 선생님이 얼마 전에 강의하신 680, 촛불 추천 685하고 제가 책을 갖다 준 그거하고 대비해서 병원 안에서 보면서 공부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전문가 좋은 분들 만나서 제가 옆에서 많이 공부하고 이렇게 지내고 싶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고, 교수님 말씀대로 저는 계속해서 줌으로 모임을 계속할 예정이고, 저도 지금 동료 지원과나 패밀리 링크는 기초 과정 마쳤고,
동료 지원과 기초과정도 지금 시청해놓은 상태라서 힘이 닿는 데까지 공부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신가 봐요. 차 안이신 거 보니까. 예. 지금 오늘 계속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이 있어서 해서 일단은 오늘 인사하고 들으면서 제가 그냥 이동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그러세요.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임에 잘 다녀오셔요.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홍수민님. 아, 지금 학원 시간이 시작해서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그러셨구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속초에 살고 있고요. 저희 큰 딸은 14년 차, 작은 딸은 3년 차 조현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 딸이 9년 차 됐을 때 배정규 교수님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되고, 배정규 교수님께서 발달장애 부모님들은 열심히 목소리를 내서 사회 변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정신장애 부모님들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다라는 말씀에 제가 결심을 하고 이제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청원에 글을 A4 6장 반을 걸쳐서 올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속초 시민들 한 10분이 모여서 설악 어우럭이라는 시민 단체를 만들어서 조현병 당사자와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재활을 위한 모임 활동을 지금 5년째 해오고 있고, 지난 9월 7일에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 보건복지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요번에 이제 또배 교수님께 모임에 같이 하면서 저를 또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아서 저를 내실을 좀 갖춰야 되는 상황이라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반가운 분들 많이 뵈서 반갑고. 제가 근데 이 저기 학원이 1시 반에서 2시 사이에 시작을 하는 일정이 되나서, 네, 뭐할수 있는 만큼 하고 안 되는 건 제가 화면 녹화로 그냥 이렇게 듣는 걸로 해서라도 쫓아내지 않으시면 그렇게라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사정이 그러시네요. 예, 저희가 이후에 알겠습니다. 예,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다음 우리 고직한 대표님께서 글을 남겨놓으셨네요. 쫑 박사님은 미국 커네티컷대에서 화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삼성에서 연구원으로 오래 일하셨습니다. 현재는 화장품 회사의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네 조은의 마음약국의 전문위원이십니다. 예, 그렇게 써주셨네요. 아이고,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지금 제가 이렇게 볼때 화면에 이은영님. 제 얼굴에 보이네요. 이은영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심리학과 석사 과정을 하면서 배정규 교수님의 MMPI 강의로 교수님을 처음 뵙고 유튜브에 예, 되게 오래된 영상이 MMPI 강의가 있더라고요. 처음 이제 교수님을 뵙고, 그리고 이제 그 살아의 열쇠, 그 카페를 검색을 통해서 우연히 알게 돼서 되게 그 글을 열심히 수년 전에 좀 읽고, 교수님의 이런 방향과 이런 것들이 저에게 되게 좀 와닿았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이제 발달 장애 아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커버리라는 그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회복 그 과정과 그 결과적으로 이제 도달하는 그 종착지에는 발달장애 부모나 가족들도 거의 흡사한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예, 거기 철학에 굉장히 동의되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이제 그러고 제가 이제 상담사로서 일을 하면서 제 내담자 중에는 이제 본인이 당사자가 뭐 조울이나 조현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부모님이 저희 내담자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역의 공부가 좀더 심층적으로 되어야 제가 상담을 원활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공부를 깊이 있게 해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통해서 이야기 듣기로 해서 석사학위 그리고 박사학위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지금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계셔요? 아니요, 상담센터 운영은 하지 않고, 이제 학생 상담센터에서 연구원도 하고, 상담을 주로 하고, 뭐, 가족센터 상담, 또 청소년 복지 상담센터, 그다음에 뭐, 대팀센터, 이렇게 여러 군데서 좀 일종의 제가, 프리랜서 상담사네요. 예, 어디든지 맞습니다.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간다. 그러네요.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이광식 소장님, 자기소개 좀 해주실래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금 그 정신재활시설입니다. 대구재활센터의 시설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 교수님하고는 97년도에 처음 뵌것 같으네요. 제 대학원 갔을 97년, 때, 네, 1997년, 1997년, 97년 8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이자 뭐 동료이자 이렇게 해서 계속 현장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임상심리학을 전공했는데, 그때 그 계명대학교에서 손명자 교수님하고 배정 교수님하고 같이 공부하고 배우고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20년 넘게 현장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긴 한데,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요. 더 알아야 될 것들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만들어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의견들 나누시고, 뭐 전문적인 식견도 쌓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경험을 더 쌓아야 될것 같아서 참여하게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간들, 이런 자리들이 앞으로 더 발전되어서 각자에게 다 도움이 됐으면 그런 하는 마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잘 들어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우리 화면에 보니까 김재훈 선생 보이는데, 아직 다른 분들이 더 있지만, 김재훈 선생 소개를 받을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김재은입니다. 현재 재은심리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는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임상심리학을 전공하고 지금 이제 박사 논문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 박사 논문이 리커버리 관련된 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임이 시작되게 된그 촉발 요인이 한몇주 전에 이광식 소장님께서 한번 다녀가시고 보스턴 센터에 그 보스턴 재활센터 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런 공부 모임을 우리가 리커버리 공부 모임을 한번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사석에서 그런 언지가 나오고부터 이제 이 모임이 좀 본격화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반갑고, 또, 조현병 조울증 관련해서 상담한 한 9년? 8년, 9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재훈심리상담센터 오픈하기 전에 연세라는 곳에서 한 2년 정도 또 조현병 당사자들을 봤었고, 또 저희 센터가 오픈한 지가 지금 한 8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당사자 상담, 부모님 상담만 이제 해오던 과정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현장에 이제 교육 등록하시고 오시면은 현장에서도 교육을 하고 또 줌으로 교수님하고 같이 또 줌으로 초급 과정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서 이렇게 뵈니까 고직환 대표님도 그 재작년인가 이제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반갑게 맞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그 조훈님 그때 아기가 둘인 줄 알았는데 그한 명이 더 늘은 건지 아니면 네, 제가 그때도 3명이었습니다. 그때도 세 명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딸딸 아들이라고 하셔가지고 깜짝 놀랬고 또 이렇게 화면으로 얼굴 뵈니까 너무 좋고, 또 대통령 정책, 무슨 그런 중요한 자리에 맡고 계시는 것도 또 그런 분이랑 같이 모임을 한다는 게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그리고 그쫑 박사님께서도 아까 여러 가지 그런 사회에서, 사회 변혁이 필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쫑 박사님이 해주실 말씀도 기대가 되고, 또 이광식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구재활센터에서 수련을 했어요. 정신장애인들하고 같이 1년 동안 수련하는 동안에 슈퍼바이저 선생님으로서 많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신 그런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커버리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모임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많이 배우겠습니다. 그래, 환영합니다. 우리 저 김시우 부원장이 오늘 들어왔나요? 아니면 못 들어왔나요? 오늘이 당번이라서. 김시호 부원장이 오늘 대구재활센터에 그 직원 채용권하고 징계권 때문에 회의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랬네. 네. 아,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재은심리상담센터에 제가 원장이고 부원장이 이제 우리 방금 자기소개란 김재은 부원장하고 그 다음에 또 남자 부원장이 김시우 부원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김시우 부원장 자기 여동생이 조현병이어서 이제 가족협회 활동을 쭉 오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 최근에 그 대한정신장애인 가족협회 대구광역시 지부에 이제 지부회장을 맡게 돼가지고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모임에 당연히 참석할 예정인데, 이후로 이 공부 모임에 참석할 예정인데, 오늘 이제, 대구광역시, 그러니까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대구광역시 지부 회장으로서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대구재활센터에 갔다. 그쪽에 모임이 있어서 부득이 여기 불참했다. 지금 그 이야기네요. 근데 제가 이제 김시우 부원장 이야기는 왜 꺼냈느냐 하면 지금 이제 우리 김재은 그 부원장도 그렇고 김시우 부원장도 그렇고 다들 지금 박사학위 논문을 써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전에 뭐 서로 논문을 뭐로 쓰면 좋을까 하고 서로 의논해서 뭐 한때는 제가 환청으로 한번 써볼래, 또 한때는 망상으로 한번 써볼래라고 했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제가 그러지 말고 리커버리로 한번 써보면 어떻겠나라고 해서 이제 리커버리 이야기를 이제 꺼내서 지금 그 이야기고요. 그래서 리커버리로 쓰는 게 좋겠다는 게 지금의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오늘 공부 모임을 만들게 된, 이 모임을 만들게 된데 결정적 계기가 사실 좀 전에 김재은 부원장이 이야기 꺼냈던 이광식 소장이 한 3주 전인가 방문해줘서 우리가 함께 식사하고 할때 그때 나눴던 대화가 나한테 자극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아, 내가 이제 공부 모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이광식 소장의 이야기에 상당히 인상 깊었던 게 이광식 소장이 이제 보스턴 재활센터에 그 프로그램을 이제 앞으로 같이 스터디하고 해서 대구 재활센터에 적극적으로 좀그 프로그램을 가져와야 되겠다. 보스턴 재활센터를 모델로 해서 대구 재활센터를 앞으로 좀 이끌어야 되겠다. 그 보스턴 재활센터 이야기를 했던 게 나한테 자극이 됐는데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광식 소장이 대구 재활센터에서 수련생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대구재활센터에서는 보스턴 재활센터의 프로그램을 같이 공부를 쭉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런 걸 해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이 공부 모임과는 별도로 근데 이제 그 보스턴 재활센터의 그 프로그램을 하는 그 대단히 가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찌됐건 이광식 소장의 그 발언이 나로 하여금 그냥 잊고 지냈던 리커버리 늘 리커버리 강의도 하고 등등 하면서도 리커버리를 딱 부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잊고 지내고 있다가, 아, 리커버리. 그치. 내가 심리학을 공부했고, 임상 심리학을 공부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하는데 내가 딱 하나만 가지고 공부 모임을 해야 된다면 뭐로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 아, 리커버리를 가지고 공부 모임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건 이광식 소장이 그렇게 다녀가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이 공부 모임을 하게 돼서 참 기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광식 소장한테. 그리고 우리 이제 김재은 선생은 아까 소개할 때 약간 모호하게 소개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재은 선생이 2014년도에 대구대 석사 과정에 입학했나요? 그런가요? 내가 2013년 8월에 대구대 교수를 그만두고 2014년에 김재은 선생 대구대에 입학해서 석사를 하고 이후에 이제 영남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지금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고 그다음에
김재은 선생이 지난 저하고 같이 일하기 시작한 지가 한 7, 8년, 9년 이렇게 되는데 같이 이 상담 쪽에 같이 일하고 2017년도 10월에 재은심리상담센터를 같이 만들고 해서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지금까지는 상담자로서의 역할만 했다. 그 이야기잖아요. 우리 당사자들 상담, 가족들 상담, 상담자로서의 역할만 했고 제가 이제 아직까지 이때까지 강의에 안 세웠는데 이제 올해 9월부터 김재은 선생을 처음으로 이제 강의의 강사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줌 강의의 강사로 김재은 선생을 세우고 그다음에 제가 하고 있는 현장 교육의 강사로 김재은 선생을 세우고 이제 김재은 선생을 본격적으로 강사로 트레이닝을 시키려고 강사로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금 이제 소개 중에 그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래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자기소개 하던 김에 마저 듣고 첫 시간을 마무리하면 싶습니다. 근데 김시우 부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빠졌습니다. 이야기 드린 걸한분더 우리 김선자님이라고 우리 가족 지원가로서 자기 얼굴을 공개하신 분이 있어요. 유튜브에 김선자님은 자기 경험담 발표하고 뭐 강의하고 했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강의했는 하던 거를 경험담 발표하면서 무슨 강의를 했는 거를 찍었던가 해서 유튜브에 올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렇게 자기 얼굴을 공개하면서 자기 경험담 공개를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오늘 모임에 꼭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부득이 참여를 못 하신다고 저한테 아까 12시 반쯤 전화가 왔었어요. 오늘이 가족 강사분들 패밀리 링크인가 아니면 가족 지원관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가족 강사분들 보수 교육이 오늘 지금 오후에 계속 저녁 6시인가 7시까지 있대요. 그래서 부득이 오늘 본인이 참석을 못 하신다고 내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잠깐이라도 얼굴을 비치겠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제가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늘은 참석 안 하시고 다음에 오시면 됩니다라고 했네요. 아 보니까 김재은생 올렸네요. 인권 강사 보수 교육 7시간. 인권 강사 보수 교육 7시간을 오늘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김 선장은 거기 참여하신다고 오늘 못 오신다고 전화가 왔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김 선장님뿐만 아니라 어쩌면 오늘 제가 총 18분이 참여하시려고 했는데 오늘 12분 오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참여 못 하신 분들 중에 어쩌면 몇몇 분도 인권 강사 보수 교육 듣는다고 참여 못 하셨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예전에 조현 증상이 있어가지고 약을 좀 먹었다가 지금 회복 거의 단계에 있는데 지금 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그냥 아무튼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면 돼요. 본인이 어떤 분인지만, 예. 저는 얼마 전까지 회사 생활을 하다가 지금 회사를 잠시 쉬고 있는 상태고 지금 이 강의까지 듣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아, 이상입니다. 그러셔요? 어머니 같이 앉아 계시는 거네요. 그래요. 지금 어머니는 안 계십니다. 아, 어머님은 안 계시고, 앞으로 어머님하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들을 계획이다. 그 이야기네요. 오늘 어머님 못 들어오셨네요. 맞습니다. 아, 예, 그러네요. 어이구,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네. 예, 환영합니다. 예. 자, 우리 이제 오늘 참석자들은 제가 볼때 지금 이제 다 소개를 다 한것 같아요. 혹시 소개 안 하신 분안 계시죠? 아까 우리 그 당사자분, 그 자기 소개 하시면서 어머님이 같이 참여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고 우리 김재현 선생 글을 남겨주셨네요. 현재 대구에서 초급 교육을 듣고 계십니다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저희 옛날에는 4개월 과정, 8회기였는데 지금은 6개월 과정, 12회기거든요. 그 교육에 참여하고 계신다.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 것 같고. 아, 고직한 대표님께서 글을 하나 더 남겨놓으셨네요. 쫑 박사님은 최근에 가족협회의
교육위원장으로 위촉이 되셨습니다. 이것도 축하드릴 이야기를 축하드립니다.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 인원이 오늘 총 12분이 들어가서 우리가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볼때 상당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네요. 상당히 반갑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 의사를 밝히고 아직 참여를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음 주에 대해서 모이고 하다 보면은 제가 볼때한 20분 정도는 될것 같으네요. 이 모임의 멤버가. 자, 이제 첫 시간에 저희들 제가 이 공부 모임 취지를 말씀드렸고 그리고 오늘 참석자들 각자 자기소개 받았고 요거는 이렇게 이제 마치고요. 지금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자유 토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녹화는 이걸로 종료합니다. 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